네, 미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자, 계속해서 백훈종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코인 이야기긴 한데, 무려 AI라는 거대한 키워드를 지니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도 하거든요. 월드코인, 요즘 이제 기사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월드코인 굉장히 유명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엄청난 코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월드코인은 챗GPT로 유명한 그 오픈 AI를 창업하신 분이죠. 네. 샘 올트먼이 이제 공동 창업자로 참여해 있는 그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AI 서비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AI가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면서 챗GPT가 지금 엄청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네. 이 생성형 AI라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말을 하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실제로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대체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대표적으로 그 챗GPT 이용해서 이메일 쓰는 시간 같은 거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답변을 작성해줘 하면은 짜르르르르 작성해주는데 너무 그럴듯하게 잘 하니까. 저희 블로그에는 기사도 써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람의 역할을 진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하게 돼서 사람들이 직업이 사라질 거다. 이게 이제 샘 올트먼의 생각이에요. 샘 올트먼이 그래서 이런 직업을 잃는 사람들, AI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 계획으로 만든 게 월드코인입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이라는 코인을 이 사람들의 지갑에다가 기본소득으로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짜 꽂아주겠다. 주겠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거를 받으려면 사람임을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월드코인 팀에서 만든 오브라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구 모양으로 생긴 이 생체 인식 기계인데, 거기에다가 내 눈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 홍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보가 이제 나의 신원, 나의 사람, 내 자신이 사람임을 인증하는 어떤 데이터로 전환되어서, 그 제가 핸드폰에 월드코인 앱을 깔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앱에 인증을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코인이 하나씩 지급되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할 생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홍채 정보를 줘야 되니까. 네, 저는 좀 그 개인정보 보호 측면도 우려가 되고, 이런 기본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그 컨셉 자체를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컨셉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는 그 가정도 사실은 백훈종 이사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걸 수도 있네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네. 이게 디스토피아적 관점이잖아요. AI가 또는 뭐 로봇가 뭐 매트릭스죠. 매트릭스죠. 예. 세상이 점점점 그렇게 황폐해지고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가난해지고 이 계급이 나뉘고 AI를 조종하는 사람 대 대다수는 이제 AI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렇죠. AI에 완전히 나의 직업을 뺏기고 대체되는 사람들. 종속되고. 이거는 완전 디스토피아적 관점이고, 이거를 대비해서 기본적 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로봇이나 AI와 구분하기 위해서 휴먼 베리파잉을 한다는 게 홍채 인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AI가 지금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트위터나 뭐 아니면은 SNS, 인스타그램 많이 하실 테니까. 네. 인스타그램도 보면은 가계정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유, 그렇게 부업을 하라고. 네.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튼 뭐 이상한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놓고 자극적으로 걸어놓고 이제 활동을 하죠. 그런 게 이제 스팸 메시지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광고성 컨텐츠들도 이제 많이 보내서 이 SNS의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AI가 이렇게 챗GPT 같은 걸로 굉장히 진일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가계정들이 진짜 사람처럼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분 못하죠. 네. 트위터 심지어 AI가 이제 프로필 사진까지 엄청 사람이랑 똑같이 만들어주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미드저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아, 어색한 부분이 정말 거의 없어요. 맞아요. 되게 선정적인 그런 사진들도 막 그려주고 하니까. 네, 거기 가진 않습니다만 인스타그램 계정들 중에 그런 걸로 프로필 사진 걸어놓고 맞아요 사람인 것처럼 네. 이렇게 매일 포스팅하는 것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사람과 AI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 물론 그 작업을 하는 건 사람일 수 있으나. 그렇죠. 근데 또 그 사람이 이거를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어라는 명령을 넣어놓으면 한 번만 사람이 터치를 하고.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AI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유튜브 보면은 그 얼마 전에 그 되게 이슈가 됐었던 영상이 있는데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 선수. 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다는 그 내용을 그 인터뷰 자리에서 일본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아니 이강인 선수가 실력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지. 이제 일본인 기자가 좀 이렇게 혹시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마케팅 차원에서 데려오는 거 아니냐. 아시아 마케팅이다. 네, 공격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댓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댓글을 단 거죠. 아, 음바페 우리 형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영상이 AI로 음바페 음성을 합성한 거였던 거예요. AI가 만들어낸 엠바페 음성으로 그 실제 인터뷰 영상이긴 했는데 음성만 합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페이크 영상이었어요. 사람들이 속을 정도로 정교했단 얘기네. 네, 다 속았어요. 저도 속았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에 아 이게 AI 합성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터뷰 기자회견이 네. 합성인 걸 아직도 모르겠네요. 몰라요. 진짜로 믿고 거기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음바페는 이강인을 좋아하는구나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겠네. 한국 빠구나. 아, 물론 좋아하겠지만 같은 편이니 같은 팀이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뷰 조회수가 뭐 200만 회가 넘고 그 채널이 그리고 그런 페이크 영상들만 만들어서 올려요. 국뽕 콘텐츠로.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수익화를 해서 그 많은 조회수를 수익화로 돌리면 AI가 많은 가짜 콘텐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 이제 진짜 진성으로 자기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컨텐츠를 만든 저요 그런 분들은 상대적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피해를 봅니다.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AI가 저도 AI 시켜갖고 영상 하라고 하면 될 겁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AI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뭐 그런 몇백만 회씩 조회 나오는 영상을 막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맨날 업로드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노가다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AI 편인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보고 그럼 너도 AI 기술을 배워서 그렇게 하면은 너도 편하고 돈도 벌고 좋지 않냐라고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러니까 여기 이 시점에서 그래 반드시 이거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예를 들어 오진석 팀장님이 AI를 쓸 줄 몰라서 유튜브가 잘 안 되니까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고 그러다가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네.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가는 거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진석 팀장님은 반드시 AI를 배우셔서 남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뭐 조회수 많이 나오는 영상을 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다. 가짜가 아닌 네. 대신에 개인의 생산성을 확 올려주는 역할로서 AI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보편적 기본소득은 필요 없고 오히려 AI는 사람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로서 기술로서 쓰일 거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논외이긴 한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저도 AI 관련된 편집 툴을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지금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편집기에다가 한 방에 넣으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따라서 편집기가 제가 손으로 했으면 3시간 정도 걸릴 컷 편집과 효과 편집을 10초 정도만 해줘요. 아유, 그런 거 되게 요즘 뭐 저는 거기서 조금씩 보정만 해주면 되는 게 이제 나왔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가짜는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의 노동을 덜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을 급격하게 가져온다는 면에서 AI는 굉장히 좋은 툴이에요. 그게 모든 영역에서 다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이메일 얘기도 드렸고 뭐 팀장님께서 그 영상 편집 얘기도 하셨고 또 썸네일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그거 만드느라고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크몽에다가 그런 거 주로 의뢰를 했어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기는 예. 거죠. 썸네일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컨셉입니다. 비용을 드릴 테니. 그렇죠. 아니면 컷 편집 좀 해주세요. 예. 자막 좀 달아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뭐 건당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이제 계속 했었는데
그런 직업들은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직업들을 가지신 분들은 당장 이제 AI가 더 잘하는데 그럼 나는 그분한테 의뢰를 안 할 테니까. 그런 거는 당장 이제 되게 눈앞에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문제들이지 사실상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럼 그때부터 손가락만 빨고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 양반들도 공부를 하겠죠. 네, 맞습니다. 더 이 아주 얕은 단계의 편집이나 그런 영상 자막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툴을 이용해서 더 고도화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주 내용이 어려운 외화의 자막을 만든다던가 예. 그것도 몇 날 밤을 새가지고 만들어만 했던 거를 막 하루에 하나씩 쭉쭉쭉 찍어낼 수 있다면 이 사람들 몸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쓰인다고 생각하는 거고 비슷한 결로 예. 사실 최근에 비슷한데 다른 건긴 한데 로봇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특히 전기차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연차 회사들에서 기존의 엔진을 연구하고 이제 내연 엔진을 개발하던 사람들을 곧 쓰지 않을 예정이잖아요. 네. 왜냐면 엔진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신차 만들 때 전기차 배터리로 가니까 그분들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전기차의 플랫폼을 연구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이브리드적으로 더 좋은 이제 구동 장치를 만들지를 연구하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은 발전한다. 맞습니다.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리고 맞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죠. 갑자기 이제 또 기억이 났는데. 좋습니다. 이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저는 본성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치더라도 이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AI의 발전이 이 소설가 김영하 씨가 되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전에 나온 영상이긴 한데 만약에 알쓸신잡이 나오시는 그렇죠. 예. AI 소설가가 쓴 소설을 사람들이 읽고 감명할 수는 있어요. 너무 그럴듯하게 잘 쓰니까 요즘 AI들은. 근데 문제는 딱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누가 썼는지 봤을 때 AI가 쓴 거다라고 써있으면 사람들이 공감을 할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실망하고 그 소설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소설의 내용이 만약에 뭐 내가 아내랑 사별을 하고 뭐 힘들게 아이들을 키워서 감성을 터치하는 네, 뭔가 구구절절한 그런 인간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와서 재밌게 읽고 있는데 이거를 AI가 썼대. 글쓴이 챗GPT. 네. 그러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아, 이거 아니다. 사람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와 흥미가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땐 많은 창조의 영역들이 AI로 인해서 사람의 창조의 영역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그게 AI가 만들었다는 걸 안 순간 흥미가 확 떨어지고 그 채널 바로 구독 끊어버리고 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단적인 게 사실 유튜브가 뭐 저도 영상을 다룹니다만 사람이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의 조회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AI가 만드는 세상이 암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샘 올트먼이 만든 월드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돌아가 볼게요. 그 샘 올트먼이 바쁘신 양반이에요. 뭐 챗GPT도 만들어야 되고 네. 뭐 전 세계 투어도 해야 되고 대통령도 만나야 되는데 AI 만들기도 바빴을 것 같은데 코인은 뭐대로 만들었대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트위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트위터에 이제 AI를 이용한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스팸 계정들과 봇 계정들이 막 늘어나서 그게 진짜 사람하고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쓰이면 이제 사람이 피해를 본다. 진짜 진성 유저들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SNS 세상이 굉장히 혼탁해지고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트위터 같은 SNS 서비스들이 사람이 이 계정의 주인임을 인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브에다가 홍채인식을 하면은 그게 사람임을 인증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 사람들만 트위터에 예를 들어서 로그인할 수 있다.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 카카오톡도 가계정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월드코인을 이용해서 홍채인식을 한 사람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 안에서 채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라는 게 인증이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세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월드코인이 보편적인 그런 신원인증 프로토콜로 쓰이면 그 프로토콜이잖아요. 말 그대로 모든 SNS 서비스들이 다 이제 월드코인을 쓸 거다. 그러면은 이 코인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인류 플랫폼이다. 인류가 쓰는 플랫폼이다. 아, 네트워크 효과. 멀리 내다본 그런 컨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벤처 캐피탈 펀딩도 받았고 시리즈 C까지 이제 투자 유치를 했죠. 근데 사실 지금도 그런 인증을 하려면 뭐 저희 SK텔레콤에 찍어갖고 핸드폰 번호 찍으면은 네. 인증 번호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네. 하다못해 지문 인식 잘 되잖아요. 맞아요. 딱 스크린에 올리면 잘 되는데 굳이 코인을 선택하고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도 논리가 상당히 빈약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그러면 필요할까? 이미 신원 인증은 다 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이 페이스 아이디가 얼마나 편합니까? 맞습니다.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들이 이제 데이터를 독점하는 이제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카카오톡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신원 인증 정보 또는 행동 데이터 내역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예예. 타겟 광고를 하고 뭐 타겟 광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주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스팸봇 같은 것도 그래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광고 때문에 결국엔. 근데 이거를 월드코인 하나로 대체하면은 이제 그런 데이터 독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독점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 사람들은 괜찮은데 개도국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신원 인증이라는 걸 할 방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잠깐만 일단은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 자체도 못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OECD 상위 가입국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개도국 같은 데는 말씀하시죠. 가난한 나라들. 예. 아프리카에 있는 뭐 케냐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예예.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현저하게 수익이 적은 나라들. 그렇죠. 예예. 그런 분들은 핸드폰도 2G폰 쓰고 뭔가 은행 계좌 같은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신용카드 대부분 없을 없죠. 거고. 예. 이제 이런 분들은 진짜 뭐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이제 어쨌든 부가가치는 인터넷, 디지털 이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니까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혜택을 못 받고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물소 잡으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인터넷 해야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은행 가입하려고 해도 하다못해 주민등록증이라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제 태어난지 그럼 대답 못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홍채를 인식하게 해서 신원 아이디를 주면 이걸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은행 계좌도 발급받을 수 있고 예. 뭐 참 그래 제 머리 트위터도 긁고 있는데 가입할 수 있고. 컨셉이 참 좋아요. 그리고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네. 열심히 일하고 항상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최종적인 인류의 발전을 꿈꾸는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물론 블록미디어 책을 썼다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네, 창의적이고 인정. 발전적인 분인 건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월드코인이 7월 25일 날 런칭이 됐고 거래소에도 상장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반향이 컸었는데 백서도 공개 같이 됐어요. 맞습니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쭉 읽어봤죠. 앞에 생각했던 것들 어떤 쪽으로 좀 더 생각이 굳어지던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백서 내용의 전반부는 이 왜 홍채 인식을 사용해서 신원 인증을 자기가 선택을 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예. 왜 홍채 인식이 필요하냐? 결국은 이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문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도 있고 아니면 생체 인증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여권이나 뭐 주민등록증 같은 아이디도 있는데 왜 이게 좋으냐의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뭐 지문 인식은 뭐 실패 확률도 몇 퍼센트고 얼굴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행각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생체 인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들은 뭐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홍채 인식이 제일 가능성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네도 알아요. 단점이 있다. 홍채 인식을 통해서는 완벽히 뭐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걱정하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계획들도 있고요. 이제 토크노믹스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토큰을 몇 개를 발행을 했고 총 100억 개를 발행을 했죠. 네. 발행을 할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일단 초기 물량으로 시장에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총 그 토큰 발행량 중에 75%가 커뮤니티에 할당될 거고 25%가 이제 내부자 및 투자자들한테 할당될 거다. 네. 라는 이제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이 이제 틀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토큰 가치가 어떻게 오르는 거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토큰의 가치를 유지시키고 앞으로 이 플랫폼으로서, 그러니까 휴머니티 플랫폼으로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없군요. 없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샘 알트먼이 한국에 5월 달에 방한했을 때 뭐 네. 그런 간담회 자리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저희도 갔습니다. 예. 뭐 물어보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는 그 자리에 안 갔지만 월드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쓰면 가치가 오른다. 네트워크 효과. 계속 이거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말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많이 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많이 쓰냐도 중요하고. 그렇죠. 근데 그 설명이 없는 거죠. 참 애매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희망에서 나온 컨셉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물론 저희가 뭐 월드코인 깔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백서를 기반으로 하나씩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 100억 개가 발행될 예정이고 현재 좀 풀렸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한 1% 풀렸습니까? 1.43% 1.43% 1억 4,300만 개. 네. 그게 이제 런칭일에 거래소들로 유동성이 풀렸죠. 근데 그때 유동성이,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일제히 국내 거래소들도 포함해서 월드코인 론칭일에 상장을 했다는 거는 유동성을 누군가가 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동성을 누가 댔냐면 마켓메이커들이 됐어요. 아, 또 거기가 나와요? 네. 월드코인 인류의 코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데 메이커가 또 나와야 되네. 그러니까요. 토큰 가치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본인 스스로도 대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가격을 부양해야만 하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시키려면 유동성을 누군가 대야 되고 1억 4,300만 개 중에 1억 개는 마켓메이커들에게 3개월 만기로 대출된 물량이에요. 그리고 4,300만 개는 에어드랍으로 주어졌다고 돼 있어요. 에어드랍은 이제 여러 형태겠죠. 거래소에 상장하는 대신 뭐 마케팅을 해서 에어드랍을 고객들한테 주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월드 앱을 핸드폰에 까신 분들이 이제 오브하고 그 매주 한 개씩 월드코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기자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저 빼고. 전 안 했어요. 하는 데가 없었어요. 역시 제가 가는 데마다. 오진섭 팀장님은 예.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저희 JJ 국장도 안 한다고 하더니 어서 가서 해왔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게 에어드랍된 게 4,300만 개고 그렇죠. 1억 개가 MM으로 갔다. 네. MM으로 간 물량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말은 대출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게 유동성이 거래소로 확 풀린 게 아니라 마켓메이커들이 또 컨트롤을 했어요. 초기 며칠 동안 그 어떤 온체인 데이터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상장일날 95%의 물량이 마켓메이커들에게 컨트롤되고 있더라. 아. 이렇게 이제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을 부양하는 게 내추럴하게 발생한 거래가 아니라 마켓메이커들이 사고팔고 하면서 발생한 물량, 가격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뭐랄까 한 개인 혹은 사업체가 발행한 코인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렇죠. 지금 한 3불, 2불 80, 3불 요 정도 가격대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쭉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제 월드코인 팀은 자기네 트위터에다가 사람들이 오브에 그 홍채인식 하려고 줄 이렇게 길 늘어서 있는 줄 늘어서 있는 그런 거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오픈런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타내려는 수요만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이 형성되려면. 그러게요. 쓸 데가 없어요. 써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써야 누군가는 사고 쓰고 그 쓸 데가 있으니까 사는 거고. 하다못해 뭐 옛날에 문제가 됐던 것처럼 뭐 쇼핑몰에 가서 뭐라도 사야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렇죠. 유지가 될 텐데. 네. 그게 없습니다. 그건 또 없군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참 물론 백서긴 하지만 되게 아쉬운 부분인 게 샘 올트먼이라는 걸출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관심 받는 것일 뿐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상당히 비판적이시네요. 그러면 일단은 발행량은 그렇다 치고 월드코인이 인류의 기본 소득 컨셉을 가졌다면서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배분 뭐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할 것인가 그것도 있을 텐데 그 내용도 트위터에 쓰셨었죠. 이제 75%가 커뮤니티에 할당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확히 커뮤니티가 누구며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발행이 되는 거냐. 홍채를 인식했으면 커뮤니티 이론인가? 그렇게 봐도 될까?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도 월드코인 앱에도 보면은 이제 총 몇 명의 사람들이 홍채 인식을 했는지 그 카운트가 나와요.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현재. 많네요.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숫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아, 월드코인 팀이 주장하는 게 다예요. 블록체인에 뭐 이게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비탈릭 부테린도 자기 트위터에다가 중앙화 우려를 표하면서 월드코인에 대한 한 말. 그 시작부터 중앙화 되어 있군요. 그렇죠. 그 데이터부터. 만약에 월드코인 팀이 오브에 인식되는 홍채의 그 정보 데이터를 조작해서 이게 허수가 들어가 있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는 거죠. 그 데이터가 어디 저장되고 어떻게 보관되고 어떻게 관리된다는 내용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이게 그래서 GDPR이라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예. 얼마나 위배되느냐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예. 왜냐면은 홍채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번호도 수집해요. 아.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도 수집을 한대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핸드폰 번호는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이제 앱과 이 홍채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그래서 GDPR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얼마나 이게 보관이 잘 되고 있느냐 해킹에 우려가 없느냐 이런 거를 성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되게 뭉뚱그려서 애매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이게 블록체인이고 코인이고 뭐 인류 휴머니티를 위한 보편소득을 위한 코인이라고 얘기하면 탈중앙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거는 월드코인 팀의 발표나 말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백서가 나오기 전에 월드코인 프로젝트 자체는 201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때 처음에 계획은 이 팀과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월드코인 물량이 20%였어요. 아까 25%라고 했었는데 백서에는 그렇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백서에 설명이 있긴 있어요. 네. 2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제 왜 올렸냐면 그냥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올렸다라는 보상으로 줘야겠다. 뭐 이런 짧은 그런 설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이제 토큰 프로젝트들이 그동안 많이 보여줬던 그런 문제점들이거든요.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네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말이 안 나오고 제대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올리더라도 비중 커뮤니티에 투표를 붙이던가 네. 뭐 월드코인이 아직 발행이 안 됐으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됐을지 모르겠긴 하지만 최소한의 공지가 앞서 있든지 그렇죠. 예. 뭐 공시가 있든지 맞아요. 예. 이제 이게 결국에는 DAO가 관리하는 토큰이라는 그런 취지란 그런 구조라면은 DAO에 포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했었으면 한다 이거죠. 그렇군요. 참 뭐랄까 백서로만 보면은 이제 백훈종 이사는 확실히 아쉽다. 그렇죠. 뭐랄까 별로다라기보다는 아쉽다의 느낌이 좀 더 드는데 사실 맞습니까? 네, 일단은 백서 내용을 보면은 보완될 부분이 많고 그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해야지 사람들이 믿고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저희가 너무 비판적이었을까요? 긍정적으로 볼 구석은 없을까요? 긍정적으로 볼 구석은 없나 보다. 굳이 쥐어 짜내 보자면 이제 월드코인이라는 그 코인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좀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 컨셉의 시작이 굉장히 바람직은 하다. AI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인류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잖아요. 본인들도 모르겠죠. 그렇죠. 본인들도 모를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생체 인식을 통한 홍채 인식을 통한 사람임을 인증하는 신원 인증 프루프 오브 퍼스너드라고 해서 이제 줄여서 POP인데 이게 언젠가는 필요해진다라는 굉장히 담대한 계획을 만들고 발표한 거는 사실 신선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포부까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보편적 기본소득 자체를 컨셉을 그렇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그런 걸출한 천재 그 사업가가 좋은 어떤 시도를 한 거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이 가득한 이제 사업가니까 네. 이제 시작을 했으니 일단 지켜보면서 좀
그래도 응원은 해보는 쪽으로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죠. 뭐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실패다 성공이다 논하기엔 너무 이른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샘 올트먼의 AI를 만든 사람으로서 만든 인간을 위한 월드코인 그리고 탈중앙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존재 자체가 가치를 갖고 있다는 비트코인 이 둘을 비교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기사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것이 좀 더 물론 대조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더 근본이 있고 먼 미래에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으세요? 이제 또 금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금도 누가 금을 앞으로 써라 라고 지정해서 전 세계적인 화폐가 된 게 아니에요. 화폐는 기본적으로 경화여야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믿고 쓰는 어떤 통용되는 화폐가 됩니다. 경화. 그렇죠. 영어로 하드머니라고 하는데 네. 경화의 특징은 발행량이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굉장히 제한된 공급량을 가져야만 합니다. 금도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 대비해서 한 1%에서 2% 정도만 신규로 채굴이 돼요. 매년. 예. 그런 특성이 한 번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작심하고 금을 많이 채굴하려고 해도 그 퍼센티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게 금의 강점인 거죠. 어딘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런 게 금이 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 화폐로 쓰이게 된 계기입니다. 이유고. 근데 월드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월드코인 팀의 결정에 따라서 100억 개가 될 수도 있고 200억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탈중앙화해서 그 무신뢰 기반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월드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금융 네트워크가 되냐 안 되냐가 결정될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미 그걸 잃었거든요. 무신뢰 기반 네트워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 물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점차 채택률이라고 하죠. 그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월드코인도 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이제 진짠지 가짠지도 사실 모르겠고 예. 또 텔레그램에 지금 월드코인 암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아. 1달러에 내 월드코인 계정을 판대요 사람들이. 정말 디스토피아인데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디스토피아네요. 누군가가 그렇게 모아가지고 월드코인을 매달 타고 있는 거예요. 매주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게 하는 것도 못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단속할 방법이나 있을까 과연?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비트코인은 그래서 완중한 탈중앙화 무신뢰 기반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 위에서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 코인이고 이것이 월드코인보다 훨씬 더 좋은 대체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뭘 대체하냐면 AI가 사람을 직업을 없애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프리타임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시간을 준다. 왜냐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초콜릿 말고요. 네. 초콜릿? 남는 시간이 늘어나 남는 잉여 시간. 네. 이제 영상 편집과 썸네일 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이 뭐 9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되면 아우 너무 좋다. 그쵸. 시간이 남잖아요. 이때 애 봐야죠. 뭘 할 수 있을까? 네. 애 보고도 시간이 남으면 여가 시간이 생길 거예요. 영화라도 한 편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본이 늘어나야 돼요. 그 여가 시간을 제대로 즐기려면 자본이 늘어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게 바로 시간 선호입니다. 시간 선호. 낮은 시간 선호를 가지는 거는 내가 앞으로 미래에 더 많은 돈이 쓰여 필요하겠다. 시간 선호죠. 시간 선호. 뭐 타임 프리퍼런스 뭐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로우 타임 프리퍼런스. 그래서 지금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 여유 시간이 많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재화는 마치 부동산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재화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원화, 화폐 같은 거는 가치가 떨어지죠. 구매력이 하락하죠. 이게 이제 현대 신용화폐의 문제죠. 근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는 특성 때문만으로도 가치가 우상향하는 재화거든요. 다른 MM이 필요 없이. 그렇죠. 예. 누구 제3자의 어떤 그런 보증도 필요 없고. 예. 그러므로 AI 시대에 어울리는 자산은 오히려 월드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인 거죠.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이제 월드코인이 어떻게 백서를 따르면서도 비트코인의 길을 가느냐 혹은 POS로 전환한 이더리움의 중앙화 우려의 길로 가느냐 뭐 그런 선택지가 있다고 저는 아직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보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주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23년 초에는 작년 말부터 해서 AI 메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월드코인 왔죠. 하다못해 뭐 최근에 7월에는 초전도체까지 해서 전 세계가 LK99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떡상하고 네. 아, 이런 하이퍼 스피드를 보면서 정말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서 우리 크립토 투자자와 이제 금융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 하반기 남은 2023년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좀 더 내 자산을 이 시간 선호에 있어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이제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경제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하고 소비 트렌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트렌드는 어떠냐면 기존의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그 중앙화, 집권화, 그리고 군집화에서 탈중앙화, 개인화, 맞춤화 트렌드로 가는 지금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또 이거 굉장히 많이 앞당겼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사무실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재택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각자 스타일이 많아졌죠. 예, 네, 그죠. 그리고 뭐 옷 입는 스타일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나이키 아디다스가 그냥 좋다라고 인식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그랬죠.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 혹시 뭐 온클라우드, 뭐 호카 이런 거 아시나요? 몰라요. 요즘은 그 운동화 순위 전 세계적인 운동화 판매 순위 매겨보면 나이키가 뭐 한참 밑에 있군요. 나이키가 여전히 높긴 한 아, 네. 1위긴 한데 네. 그 연령대별로 나눠보면은 이제 10대 20대는 아, 분화가 일어나는구나. 분화가 일어납니다. 룰루레몬 이런 게 이제 기성복들 브랜드를 다 제치고 자라 이런 거 제치고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코인 시장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할 때도 똑같이 접목시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보지 말고 네. 좀 섹터별로 나이대별로 시간대별로 찢어봐라. 그렇죠. 좀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선호하는 거 여성성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 또는 나라별로 나눠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 소비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잖아요. 네. 중국이 연 평균 경제 성장률도 3% 밑으로 떨어지고 부동산은 경기 안 좋아가지고 지금 뭐 경기 부양도 안 되고 실업률이 2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막 젊은 애들이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시체의 퍼포먼스 하잖아요. 예. 보셨나요? 갈 곳이 없으니까. 예. 중국이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 소비가 원래 많이 들어갔던 곳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묻어있는 서비스나 상품은 안 좋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명품. 원래 유럽 명품 주식은 한 10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중국 소비가 만약에 죽으면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 명품 브랜드들은 다 중국 소비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일즈가 일어납니다. 뭐 루이비통, 뭐 샤넬 전부 다 중국이 다 먹여 살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소비가 지금 견조하게 이어지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가 죽고 있는 현실. 이제 이런 것들도 지정학적인 이제 문제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본 주식시장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일본의 뭐 아식스 이런 브랜드들 그 저 밑으로 쳐져 있다가 지금 다시 5위권 위로 올라오고 막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식스 운동화 신고 다니는 분들 꽤 보이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은 개인화, 맞춤화,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이제 그 암호화폐 가상자산이라는 것도 어느 영역에서 빛을 발할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얘기했지만 트위터 아니죠? X. 그렇죠. 이제 X죠. X는 저 블루체크 달았거든요. 블루체크 달았나요? 아니요. 유료로 돈을 내면 달아주는 거죠? 맞습니다. 유명인이라고. 맞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걸 했거든요. 예. 8달러, 월 8달러를 내고. 아우, 생각보다 비싸네요. 연인가? 체크 하나에. 네, 체크 하나에 8달러인데 그 8달러를 내고 제 개인 신원 정보를 인증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월드코인 홍채인식 안 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요. 블루체크 달았다니까 좀 샘 올트먼이 벌떡 일어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신원 정보를 다 그 회사들에 넘기고 지금 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 중앙화 군집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위터 플랫폼 X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사람들의 신원 정보를 다 가지고 그런 교묘한 데이터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피해를 보고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스레드로 막 이사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기가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는 지금 유목민이 더 많이 생긴 거죠. 네. 트위터 같은 경우, 엑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섀도우 배닝이라고 해서 블루 체크를 안 달면 노출이 잘 안 돼요. 아, 내가 글을 안만 써도 네. 팔로워들한테 안 보인다고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왜 섀도우 배닝이냐면 그런 걸 어디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티 안 나게 밴한다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다 블루 체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돈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내게 하면 뭐가 좋으냐? 그 회사들은 정확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스팸이나 봇 계정한테 광고 안 하고 이 블루체크 단 사람들한테만 광고를 하면 광고 효율이 확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좋아하죠. 사실 백이사님이 블루체크를 단 것도 회사 이름을 단 그 계정이 개인 계정이지만 의견을 좀 더 많이 퍼뜨리고 그렇죠.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가 목적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글을 안 쓰니까 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인플루언서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 팔로워들한테 자기 목소리를 많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체크 안 달면 섀도우 배닝 되니까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뭐 오렌지 체크가 생기고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탈중앙화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해결할 수 있느냐? 비트코인 같은 완전 탈중앙화된 무실력이만 네트워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스트르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그 위에선 제바로 쓰이거든요. 네. 노스트르도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 네트워크예요. 그 어떤 중앙 회사가 관리하는 SNS입니까? SNS예요. SNS인데 이 SNS는 어떤 회사가 관리하지 않고 마치 옛날 P2P처럼 약간 디파이처럼 네. 우리가 토렌트 다운 받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남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아. 막 그물망처럼 컴퓨터들이 엮여 가지고. 그런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SNS에 올리는 그 뭐 트윗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포스트가 남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여러 대 남의 컴퓨터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SNS가 요즘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이 위에서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쏠 수가 있어요. 아주 소액부터 큰 단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밸류 포 밸류, V 포 V 경제라고 합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광고 수익으로 인플루언서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진짜 자기가 좋은 콘텐츠를 올리면은 이거에 고마움을 느낀 사람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후원해 주는 형식으로 도네이션 형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대중화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훨씬 직관적인 건 맞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써볼만 하죠. 노스트르. 노스트르. NOSTR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이유 없이 가입해봐도 나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앱스토어에서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예. 홍보 대상 자체가 없죠. 네, 그 두 개를 그 현재 중앙화 집권화된 플랫폼들과 완전 탈중앙화된 그런 네트워크를 한번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사면 된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얘기를 하러 오늘 백훈종 네. 이사가 나오셨고 네. 개인화가 되고 파편화가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비트코이너이신 백훈종 이사는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서비스와 비트코인에 관련된 현물 그렇죠. 그런 상품들이 일을 해결해 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디에도 기댈 필요 없는 탈중앙화된 재화,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비트코인의 일부를 하고 저희가 월드코인을 하다가 월드코인을 신랄하게 까다가 결국엔 또 비트코인으로 왔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남은 말씀 있으면은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좋고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면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그런 게 아직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뭐 하룻밤에 10배가 올랐다 이런 뉴스 나오고 시작하면은 나도 그럼 해볼까? 이러면서 또 분명히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이 가니까요. 맞아요. 나만 이제 포모라고 하죠. 포모가 이제 나만 뒤처질까 봐. 맞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 업비트 같은 거래소 앱을 설치하시면은 계정도 요즘 카카오 연동돼가지고 굉장히 쉽게 만드실 수 있고 5,000원 단위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매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코인 투자를 안 해보신 분이면
뭐 이런저런 코인들 말고 비트코인을 한번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한 5,000원씩만 사봐라. 커피 사 먹을 돈으로.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은데 그냥 5,000원이라도 좋으니까 한 번만 사도 저는 괜찮다고 사서 생각해요. 그냥 구매하는 경험만 해봐라. 네. 그래서 사 놓으면은 또 관심이 가잖아요. 예. 가격 얼마인지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은 유튜브라도 한 번 더 찾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블록 미디어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예, 오진석 앵커님과 제 영상을 보시고 예. 좀 더 관심이 늘어나면은 또 조금 더 사보고 그래서 아는 만큼 구매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트코인을. 그래서 많이 알아야 빨리 많이 살 수 있을 테니까 미래의 부가 그만큼 더 커지는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 탈중앙화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중에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고 그 시작은 결국 약간의 소액이라도 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뭐 5,000원 막 없어도 사실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는데 지장 없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오렌지 알약을 먹인다 그래서 오렌지 필이라고 스터디 비트코인을 주창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오늘 백훈종 이사가 저희 퓨처머니 나오셔서 오렌지 필을 저한테 먹이신 것 같고 사실 코인이라고 하면은 요즘 뉴스에 워낙에 안 좋은 톤으로 뉴스들이 코인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더라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백훈종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비트코인은 결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 샌드뱅크의 운영사 DA그라운드의 백훈종 이사와 함께 했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 내용이 이렇게 알찰 수가 있습니까? 아유 재밌으시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나와주실 거죠? 네,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무더운 날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